입니다. 중문교회 유아 세례를 받은 모태 신앙인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해서 그 조선 우리 장신대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다음 해 제주도를 와서 이제 성내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개척한 게 이제 그 중에 저희는 지금은 서귀포시인 중문 관광단지 있는 거기 있죠. 이제 중문교회가 이기풍 목사님이 와서 개척하신 교회인데 일제시대는 그렇게 지나갔고요. 저희 아버지는 1934년생이시고 1964년에 장로가 30살이 되셨는데 그 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장로가 되셨는데 나중에 왜 신앙을 갖게 되고 장로가 되셨느냐 이렇게 저희가 들은 얘기는 결국은 제주도는 무속이 굉장히 강한 동네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 형제들도 뭐 다 제사 지내고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무당도 안 났고 절에 가도 안 났는데 선교사 만나서 죽을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제 주님께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20대 나이 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해서 30세에 장로가 되신 거예요. 그때는 30살에 장로가 될 수 있었던 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로 지금 이제 90세시죠. 40년 꼬박 중문교회 다 심우하시고 은퇴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기억에 이제 가난했거든요. 전기불도 없는 데서 농사. 그때는 뭐 감귤나무들도 없을 때였으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농사. 저희는 뭐 거기서 전기불도 없이 컸는데 아무튼 저희는 밭에 가서 농사 짓는 거 하고 교회에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학교 가는 거랑 한 번은 학교에서 가훈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집에 써놓은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훈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래요. 그렇게 써냈더니 무슨 가훈이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냥 원장로님 아들로 저의 정체성은 그 한마디로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가난하니까 재산은 물려줄 게 없고 지금도 물려받을 재산은 많이 났습니다. 빚만 있지 저 상속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재산은 생각할 정도인데 어렸을 때부터 나의 전 재산은 30살에 장로가 된 신앙뿐인데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절대로 이것을 버리지는 말아라. 유언이다. 어릴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방황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있어놓으니까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고 유언은 들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시지만 그래서 가도 멀리는 못 가더라고요.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멀리 못 가고 그래서 우리 이남 사녀인데 아무튼 여섯 열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는 땅에 대한 평화에 바치겠다. 근데 제가 둘째거든요.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그다음 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아마 형이 아마 자기 다른 길을 갔으면 제가 지금 우리 김양진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그런 정도로 우리 집에서는 압도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님은 이제 서울에서 부목하시다가 이제 저보다는 한참 위시니까 제주도 가서 조그만 뭐 50명이 채 안 되는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아주 기쁘게 목회를 하고 또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다 90이지만 건강하신데 그래도 장남이 집 옆에 와서 작지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들이 목사인 교회에 출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큰 교회
아니면 큰 재산, 이건 없지만, 그래도, 아, 90세 건강하시고, 지금도 노방전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고, 친구들이 부러웠고, 아버지가 가난해서 어떤 데는 미웠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 이게 정말 은혜로 오는구나, 이런 거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중동부 회장하고 뭐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 뭡니까?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네이티브 크리스찬이죠. 성경도 잘 알고요. 교회 문화 너무 편안하고 이런데 이제 시험에 서게 됩니다. 시험 때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9시 뉴스에 나오고 제주도 저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서울이라는 대학사회 그리고 한국이란 본격적인 사회에 와서 저는 세상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20대에 저를 가장 압도한 것은 당시에 군사독재이고 왜 이렇게 세상이 그냥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힘든가라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너무 거창합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전혀 그건 화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생운동에 뛰어들고 나중에 노동운동까지 갔는데 구로공단에 그 산업선교회에서 하던 신우교회 지금은 뭐 철거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로가 EYC 이쪽하고 연결돼가지고 제가 10년을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구로공단 신우교회에서 야학을 할 때 학교는 안 가고 이제 저희 지도교수가 제주도에 계신 저희 아버지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당신 아들이 지금 그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와서 잡아서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좀 지금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너무 젊은 혈기로 지금 휩쓸리고 있으니까 이걸 좀 뛰어놔야 된다. 그것도 전국 수석으로 들어온 학생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지도교수님의 호출을 받아서 저를 군대에 보내려고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구로동의 그 교회로. 근데 저는 몰랐죠. 저는 뭐 그 숨어 다니다시피 했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쭉 그 얘기와 함께 자식도 다 하나님한테 바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정말 나쁜 사상에 물들어서 잘못됐나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활동하는 걸 보니까 잘 모르겠다. 뭐 꼭 옳다고 할 수도 없지만 꼭 뭐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갈 테니까 대신 신앙만 버리지 마라. 그렇게 하고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희 군대 잡아서 군대 보내려고 왔는데 그렇게 믿어주신 게 저는 그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저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도 그렇고 아들이 지금 뭐 대목군이 돼가지고 지금 깜빵가게 생기고 지금 군대 잡아놓으라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맡겼다. 대신 신앙만은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죠. 신앙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회가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앙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제 주장을 막 얘기해가지고 아버지를 막 설득하려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야 이거 내가 신앙하고
잘못됐다간 아버지 좀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겉으로는 예 교회도 꽉꽉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앞만 보고서 정말 그 청춘의 그 폭풍과 노도라 그러죠 질풍노도처럼 저는 민주화나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제 목숨도 바치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의 그 깊은 내막에 있어서의 본질들을 보고 한계를 보고 그 안에서 이념이 그리고 조직이 사람들을 결국 노예로 만들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이념이나 특정 집단을 절대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서른 살 거의 다 되면서 뭐 그때 정의감과 젊은 열정과 사회를 바꾸고 싶은 그 아무도 안 시켰지만 그 책임감 그때 많은 저희 같은 세대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경험과 그때의 그이 뭐랄까요? 이 통찰이 있잖아요. 무엇이 그 가짜 논리이고 무엇이 저들이 겉으로 하는 것과 속에서 하는 것과 다른지 우리 국민들의 깨우침과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때 뭐랄까 좀 진보적 신학, 기독교 내에서의 어떤 사회 참여가 또 가서 부닥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20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환을 해서 돌아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본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편안한데 제가 이 모태 신앙으로서 형식화되고 내가 습관화된 신앙이지 이 안에 뜨거움과 새롭게 올라오는 게 사실은 떳떳하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도 좀 주변으로 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수원, 사법연수원, 사법고시 봐서 검찰 생활 잠깐 하고 변호사를 거쳐서 한나라당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정치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치하면서 그때의 저의 신앙은요, 뭐랄까요? 배달 앱 신앙? 제가 필요할 때만, 예. 그리고 제가 죽게 생기면, 제가 선거 떨어질 것 같고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새벽 기도를 저절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심각한 그이 논쟁이 붙고 정치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목사님 찾아가게 되고 새벽 기도하게 되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라고 써낸 사람이 아무리 적을 때도 한 120명씩 되거든요. 물론 기천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00명쯤 되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전부. 근데 제 아내는 농담인데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천불원이라 그럽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기도하고 원희룡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근데 야 그렇게 있는데도 이거는 교회 갈때 교회 가서 이거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고 사람들 앞에 가서 순서에 기도하고 이렇게 할때그 어떤 세리머니 속에서의 크리스찬이지 참 쉽지가 않죠.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서 불교신도 가서 표도 얻어야 되고 예? 그리고 정치라는 게 온갖 갈등을 다 모아놓은 곳이 정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온갖 싸움을 그냥 총 들지 말고 말과 표로 싸우라는 게또 정치이기 때문에 또 이거에서 실제로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갈등과 싸움의 장에서 우리가 그냥 내 개인으로는 받아들이고 얘기하기 쉬운 우리 믿음을 거기서 실천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변명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남북전쟁 때 이제 자기 작전 그 참모인 장군이 와서 각하 이제 남군
이제 다 이제 전멸되고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아, 왜 그런데 뭐 작전을 차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링컨은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정치의 영역 안에도 이 믿음의 사역을 펼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경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몇몇 그 정치인들 또 외부들하고 뭐 윌버포스 모임 같 기도 모임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천주교까지 아예 저 폭을 넓혀가지고 일치 예, 화해와 일치 그런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정치라는 그 장 속에서 이런 근본적인 저의 좀 떳떳하지 못함과 이런 이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용돈 타듯이 이 가서 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당이 떨어지니까 공급받는 이런 신앙을 사실 크게 못 볼 사나고 있었던 게 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이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건 전부 저로 인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도 들게 되고 제주도 지사로 가서 한 번에 계기를 맞게 됩니다. 도지사를 맡은 예 거기는 그 도조례로 한라산 산신제의 도지사가 재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쫙 쓰고 뭐 술 올리고 그래서 뭐 배하면 절하고 뭐 하면 일어나고 이렇게 이걸 그게 아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지사님들이 다 제사를 지냈는데 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유언으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무리 뭐 그냥 개판 치고 다녀도 일단 신앙은 지킨다. 단은 못 지켜도 조금이라도 지킨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를 제주도 전 도민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한다? 그것도 한라산 산신한테? 야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근데 저기 그 도지사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해보고 알아서 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거는 저희 아버지와도 이제 길을 갈 거냐 말 거냐도 갈려있는 거고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안에서 저의 도지사 재선을 걸고 그냥 그때는 다 들고 일어났으니까 야 산신제는 종교와 신앙이 아니라 문화인데 왜 문화를 무시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네,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도지사라는 것은 그 직은 그 무게가 안 된다. 제가 이거를 어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다 그거보다 밑에서 제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리도 의미가 없고 도지사 그런 도지사 안 하면 그만이다. 근데 가보자. 그래서 결국 제사 진행하는 순서를 부지사한테 하라고 그러고 저는 한 30m 떨어져가지고 천막 밑에서 그냥 이렇게 지키고만 보고만 있었죠. 근데 그거를 기자가 그걸 어떻게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그 기자는 야 이렇게 독실한 도지사라는 취지로 기사를 낸 게 아니고 이렇게 도민을 무시하는 도지사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도 참모들도 그렇고 뭐 종교들도 다양하니까 이거 발칵 뒤집힐 텐데 어떡할 거냐. 아니 내 신앙이요 그걸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라면 이 문화도 문제고 그것 때문에 표가 떨어져서 선출직이 내놔야 되는 거라면 그거는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그건 그만두겠다. 라고
우리 강국창 회장님 제주도에 골프장 계시니까 그때 다 보셨죠. 근데 저런 분들이 또 감시하고 있으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그렇게 발칵 뒤집혔는데 이제 도의회가 열렸잖아요. 이제 온갖 이제 대정부 질문하듯이 온갖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거기서 핏대를 올리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안대 무시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한 60% 넘어가는 거고요. 제주도 크리스천은 8%밖에 안 되거든요. 크리스천이. 그래서 크리스천을 옹호해 주는 부분은 좀 적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유언을 내가 도지사지만 아버지가 과수원 창고에 그냥 살고 계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냐. 아버지의 유일한 유언인데 내가 그걸 못 지키면 도지사직을 내놓고라도 난 아버지 유언은 내가 들어드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박수 받고 그걸로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 이거 내가 그냥 기천불 내지는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댕긴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제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도지사는 이제 마쳤고요. 이제 와서 여러 목사님들도 뵙고 사실 권면도 많이 받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 정치 사역을 하겠다고 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냥 그저 그런 그걸로 끝나서는 원래 저의 초심도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우여곡절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던 중에 이제 온누리교회 그 이재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여튼 그때 주문교회 저는 저 구로구의 갈릴리교회 안수집사였고 우리 또 중문교회 안수집사였지만 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안수집사지만 새신자 과정부터 밟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기도모임 하는 멤버랑 연결해가지고 새신자 과정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저는 그동안 굉장히 말라붙어 있는 그 신앙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은 새신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선하고 뭐 새로운 것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여 하라고 할 때 습관적인 주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배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여기에 대해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하면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예전처럼 내가 단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왜 내 앞에 있는 겁니까? 를 물어보는 하나님께 그래서 주인의 코치를 받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앞에 부닥치고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 또 고민하게 만드는 일정과 그 시간의 자리들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다 올려놓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큐티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날 막 술자리도 있게 되면 사실은 다음날 막 헤매다가 가는 날도 안수집사면서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아 내가 저 잘 모셔야 되는 귀한 분하고 약속이 있어서 좀 일어서야 되겠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약속 있는 줄 알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우리는 일정표 속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찾으면 나는 만사 제끼고 그걸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하면서 아
주님과의 관계를 이런 걸로 넣어보자. 그랬더니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술 먹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귀한 분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대통령하고 잘 통하는 줄 알고 다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처음엔 2시간, 3시간 이러다가 어떤 때는 요새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새벽 시간이 전부 그냥 저 혼자 있는 시간일 때도 있는데 뭐 하용주 목사님 설교도 이제 많이 듣고 있고요. 또 로마서도 다시 다 보고 있고요. 이제 김양재 목사님 설교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요새 유튜브가 좋아가지고 말씀도 틀어놓고 찬양도 듣고 네? 그다음 여러 가지 이에 대한 자료들도 보고하면서 사실은 아주 이 충만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제가 어릴 때부터 당연치 않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되새기면서 새신자로서 하루하루 그냥 새롭게 믿음을 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혼자 명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 그리고 제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이거를 다 기도 속에 묵상 속에 올려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 끝에 많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민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자기 착각으로 지금 막 이게 둔갑을 해가지고 이게 내 생각이 나한테 막 도로 메아리 쳐오는 건가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혼동되고 뒤죽박죽 안 되려면은 더 집중하고 더 내려놓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진보 신학 또 이제 많은 이 습관적인 신학을 통해서 왔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자연과학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사조들과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청년들 내지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많이 시험에 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어려울 때 또는 어려우든 안 어려우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욕구와 에너지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정말 갈증과 욕구가 늘 있지는 않지만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역사든 자연이든 모든 인간사든 생각할 때는 진정한 모든 것의 근원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붙여놨지만 그 본질의 근원 속에 내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그 생각과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제가 계속 공급받을 때 그 영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말과 행동이 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산 제사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와 관련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정체성과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동경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이미 내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면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포를 하죠. 내 앞에 있던 많은 망설임들 또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아지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 저의 묵상을 통해서든 어느 정도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라 그러실 것 같다 그러면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전과는 달리 어렵고 좀 크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여름부터 저의 내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저의 주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 약속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릴 것은 앞으로 뭐 내가 뭐 무슨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지배하는 이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내가 몸을 던질 거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이 해야 될 지금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아까 이래서 동성애 문제부터 뭐 차별금지법 모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용감하게 앞장설 거고요. 또 그렇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우리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과 저는 이제는 공개적으로 연합해서 저도 당당하게 그 싸움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새 신자니까요. 새 신자인데 힘을 얻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뭐 선배들도 계시고 우리 아우들도 계시겠지만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로서 힘을 주시고 또 와서 깨우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